땀 같은 거 많이 흘리셨는데, 저희 지역에서 하는 배달모아 대기업 유통의 플랫폼과 싸움, 단일과 분리한 싸움처럼 어려운 싸움이지만 성공해야 되는 것은 또 자영업자들 사이에게도 꼭 필요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요. 다만 두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은 게, 지금 소비자들이 사용한 적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바로 시스템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, 저희 가입자 수에게도 좀 가능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또 가능성을 좀 확대하시는 방안들을 좀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이 부분 좀 고민해서 추진시켰으면 좋겠고, 저희가 지금 배달모아를 시작한 지 5~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, 이제는 좀 가맹점과 소비자와 그리고 배달 대행하시는 분들과 함께 좀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 각각의 분야인 분들이 이게 문제점이 있다,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 좀 통치하셔서 사업에 좀 반영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첫 번째 부분 그렇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모아카페 발행 관련돼가지고 운영비가 전체 9억 원이 늘어나고 19억 정도가 되는데요. 여기 하나하나 보면 지주형이 거의 16억입니다. 발행비가 수수료가. 맞지 않습니까? 네. 네.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지주를 제가 좀 줄이면은 이런 발행 비용도 좀 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, 지금 2020년도 정부 예산 한번 보셨습니까? 카페에 대해서. 다시 못 봤습니다. 지금 뉴스 자료 보도된 거에 의하면 1조 522억 원에서 2020년도 통해서는 2,403억 원으로 반입했습니다. 고스란히 다 지자체에서 이제 앞으로 떠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지주 화폐를 줄이면 16억으로는 절반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과 카드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,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고령층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, 그럼 연령을 제한을 둬서 65세 이상만 지주화폐를 판매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정부에서 77%나 예산이 삭감돼서 지자체가 온전히 부담을 가지면 지자체 예산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카드형, 모바일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, 그런 결심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난번 언급한 것에 대해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. 또한 그 지류학회의 비용이라든가 또 부정 사용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지류학회는 좀 강해야 된다는 생각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요. 그런 부분이 조금 몇달더 지켜보고 내년부터는 좀 확실하게 핵심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부 예산에서 대규모 삭감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지자체에서 지금 다 부담해야 될 사항이 왔기 때문에 지급을 줄이면 16억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이 문제라고 하면 65세 이상만 판매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네,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게 시장님께서 시장님께도 꼭 보고 드려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